찬물에 끓여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적게 들어요? 라면은 구공탄으로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오른쪽은 정말 라면 못 끓이는 사람이 끓인 맛. 네, 흠. 저희 아빠가 딱 이렇게 끓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맛없는 거였어. 2021년 2월 2일 예능 프로그램과 각종 TV 강연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라면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최근 동료 교수로부터 라면을 끓일 때 그냥 처음부터 면과 찬물을 함께 넣고 끓이면 된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김상욱 교수는 물리학자답게 바로 실험에 돌입했는데 결론은 완벽한 면발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상욱 교수의 조리법대로라면 기존 조리 방법보다 시간이나 에너지를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라면 소비량은 세계 1위.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라면 75.1개를 먹는다고 하니까 계산해보면 1년에 약 275분 정도를 아낄 수 있고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하는 셈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정말 완벽한 면발일까요? 그래서 CBS 노컷 뉴스가 실험해봤습니다. 고! 뭐가 다른 거? 한 젓가락. 뒤에 보면 안 돼요? 자, 드세요! 고! 얜 벌써 느낌부터 안 좋은데? 네, 승! 처음 먹었던 라면부터 좋은데? 처음은 일단 면발을 건질 때부터 면발이 살아있었어요. 국물 맛은 다 똑같구나. 결국 네. 면이 제일 큰 차이였는데? 두 번째 먹었던 라면은 좀 어땠어요? 얘는 이미 면을 건질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건 무슨 의미죠?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푹 익은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얘는 맛이 없었어. 제가 좀 꼬들판데 약간 면이 좀 익었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이 확실히 국물이 좀 더 진해요. 저한테는 정말 라면 못 끓이는 사람이 끓인 맛. 면이 엄청 많이 퍼졌어요. 네, 일단은 딱 먹는 순간 아, 이거 먹이려고 나를 불렀나? 라고 좀 짜증이 났는데 저는 좀 꼬들꼬들하게 짜게 먹는 스타일인데 여기가 좀 더 싱거운데? 스프를 덜 넣었나? 저는 이거요. 이게 좀 더 양념이 좀 잘 배 있고 조금 더 짠 느낌? 얘는 좀 국물이 더 싱겁고 뜨겁고 좀 따로 노는 느낌? 덜 익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더 면발 겉에가 매끄럽다? 국수처럼 넘어간다. 결과는 2-1. 라면 회사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쯤에서 오뚜기와 농심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조사로서는 언제 누가 어디서 끓여도 동일하게 맛있게 나오도록 물의 증발량이라든지 스프 맛이 우러나오는 정도 같은 걸 계량해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되도록 표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정집마다 가스레인지 화력이 달라 조리 시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게 라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면의 가장 큰 장점이 각자 취향대로 조리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맛있게 끓여드리면 그것이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끓여도 크게 차이는 없다. 라면은 취향대로 끓이면 된다.